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지난 집권 이후 10년간 수천억을 들여서 북중 국경에 구축해놓은 보위부 감시 장비들이 전부 박살난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에 장성택은 그렇게 찬성하진 않았는데 김정은의 지시로 북중 국경을 완전히 봉쇄할 때 대한 수차례 지시를 하달했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북중 국경을 완전히 요새화 감옥화했습니다. 제가 여독수용소에서 10년간 있었습니다. 바로 여독수용소가 전기철조망에 지하 함정에 날창을 깎고 인민군 경비대가 완전 무장하고 경비를 섰던 그 여독수용소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북중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는데 자 여기에다가 뭘 했냐 감청장비 북중 국경에서 중국의 전화기와 한국의 전화기로 통화하는 이 모든 도청 감청을 할 수 있는 첨단 장치 시도를 설치해놓고 탈북자를 방지하기 위한 인민군 경비대 막사가 기존에는 뭐 5km 하나 뭐 3km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완전히 뭐 몇백 미터 하나씩 촘촘하게 막사를 세워놓고 여기에 인민군 소대 분대 단위로 장막을 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이제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통화하는데 북한이 설마 들어올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100% 수준으로 도청 감청을 북한이 했고 모든 북한 주민들은 북한 보위부가 북중 국경에서 통화하는 내역을 전부 다 듣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북한이 정보 통제 감시망을 완벽하게 구축을 했는데 여기에 가장 발달된 독일 이 독일에서 최첨단 장비들을 가장 고가에 사서 거의 뭐 천리 국경에다가 다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북한 주민들의 전화를 다 전부 다 도청하고 말 한마디까지 북한 정권이 감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CCTV 장비까지 깔아놨습니다. 북중 국경에다가 CCTV를 깔아놓고 북한군 경비대가 밖에 안 나가도 다 감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여기에다가 비상경보 시스템까지 갖춰놨기 때문에 이거는 천리 감옥 국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설비들이 이번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의 엄청난 투자로 인해서 탈북자는 거의 원천 봉쇄됐고 밀수는 아예 끊겼고 국가 주도의 밀수만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이번 홍수가 지나가면서부터 엄청난 변화의 조짐이 벌어지고 있다. 첫 번째 뭐냐면 도청에 신경을 안 쓰는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 있는 가족에게 도와달라는 전화가 빗발치도 오고 있다. 왜냐하면 감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놓고 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북한 내부의 어려운 사정과도 맞물리지만 북한이 지난 10년간 구축해놓은 도청 감청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이때다고 생각한 북한 주민들이 너도나도 전화기를 들고 남쪽의 가족에게 지금 통화를 시도했고 지금 많은 북한 내부의 가족을 둔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돕느라고 엄청난 지금 현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주도의 밀수가 이제는 개인 주도의 밀수로 전환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0년간 김정은 정권 초기 때에는 지금처럼 경제가 폭망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북중 국경을 구축할 마지막 비자금이 있던 때입니다. 이걸 다시 구축하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립니다. 이 천리 국경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경비병이 도적 한 명을 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죠. 2,300만이 도주하고자 하는데 이거를 누가 막겠습니까? 이 설비가 다 구축이 돼야 탈북자를 막고 정보 유통을 막고 밀수까지 막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늘의 첨벌을 받아서 김정은 정권이 만들어 놓은 정보 방지 시스템이 완전히 초박살난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위기는 뭐냐 지금 뭐 신의주 일대 농경지가 쓸려 나가고 자강도 군수공장이 박살나고 이게 위기가 아니라 국경 봉쇄가 완전히 풀리면서 북한 주민들이 대량 탈북하거나 정보가 유입되거나 이 국경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최대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김정은 정권이 초긴장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 겨울부터 대량 탈북 시대가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한반도의 대급변 사태가 임박했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립니다.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